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 저축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%대로 인상됩니다. 국토부는 오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각각 0.3%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약저축금리는 현재 1.8%에서 2.1%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.0%에서 1.3%로 인상됩니다. 이에 따라 청약 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. 또한 소유권 등 이전 등기 등을 할 때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이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은 약 15만 원 줄어듭니다. 주택 청약 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